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수년간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우짜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키웠거든요. 우짜라면 작은 화분에 심지, 흙을 더 박하게 쓰지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 화분이 작아요. 여기 이제 있고, 여기 이제 애기들도 키우고 있지만은. 다 그런 식으로 키워왔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라늄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우짜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니 때문에 작년에도 제니 위주로 뭐 제가 이 선물 받은 아이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키우기도 했습니다. 햇빛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창가 쪽에서 햇빛을 보면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그려주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참 제라늄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최근엔 또 이렇게 몇 가지 또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 원래 본격적으로 한번 키워본다 하고 몇 가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와, 정말, 이 제라늄 햇빛 부족해서, 다육이 우짜라는 것은, 뭐 우짜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제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느낀 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꽃대도 이만큼 쭉 길어지고, 입줄기도 한정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찾아서. 여기 안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얼마나 줄기가 길어지는지, 입장도 넓적해지고 아주 이 꽃줄기 한참 올라가요. 한번 볼까요? 한 20cm는 되는 것 같아요. 꽃줄기가 이 정도로 길어져요. 이런 게 바로 우짜람이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캔디플라워도 굉장히 꽃을 많이 보여주고 제가 이 캔디플라워 보여준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제가 꽃이 피자마자 지자마자 잘라줘서 계속 이 꽃대가 2차, 3차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꽃이 핀 자리에서 그 옆에서 또 자르고 나면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을, 개화 기간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꽃을 오래 봤어요. 근데 꽃이 새로 올라오는 꽃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못 피워주는 거예요. 꽃 색감도 약해지고 연해지고 굉장히 지금 보면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옆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꽃진 아이들은 다 잘라줘요. 이렇게 자르면 밑에 이렇게 조금 올라오던 꽃대들이 또 영양을 먹고 이렇게 꽃을 피워주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피워주질 못해요. 꽃송이도 작고 또 이런 입장이 원래 니갈 제라늄들이 입장이 까실까실해요. 제가 오래 키워보진 않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제라늄 키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키우네 하시는 우리 친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여름 이제 남양집이다 보니까 햇빛이 머리 위로 지나가 버리니까 햇빛이 전혀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짜람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육이는 제가 키우면서 저기 바깥에 거리대에 초봄부터 이렇게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고 있거든요. 거리대 내놔도 한 3시쯤 되면 여기 거리대 햇빛이 없어져요. 그 대신에 아침에는 그나마 햇빛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크게 우짜라지 않았다 하고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바바라 하인즈예요. 입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이 입장이 넓어지는 것은 햇빛에 내놓으면 이 입장들이 따글따글하니 쪼그라들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직광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햇빛이 굉장히 얘들에게는 좋지만 햇빛이 부족함으로 해서 더 살자고 애들이 햇빛이 이렇게 입장이 넓어지고 이렇게 햇빛 보려고 이렇게 까치발을 들은 거예요. 까치발을 살려고.
진짜 이것은 정말 제가 실감합니다. 정말 왜 성장등을 쓰시는지. 성장등을 제가 제가 드릴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육이 다 있고 여기서 설치를 어떻게 하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요. 또 생장등을 들여서 뭐까지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제라늄 키우려면 적어도 남양집에서는 성장등이 필요하겠구나 이거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자라기를 잘하는 이 구문초도 제가 창가 햇빛 진짜 보여주려고 창가에 올려놓고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키운다고 키우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햇빛 보여주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피워주는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네요, 고민. 요런 아이들도 창가 정도의 빛은 필요하답니다. 실내에 있으면 애들이 막 웃자라가지고 고개를 푹푹 숙이고 그러거든요. 창가 정도의 햇빛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이 아이는 삭소롬이에요.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즘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이 아이도 한번 보실래요? 요 겨순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겨순이 요렇게 나왔는데 입줄기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햇빛 보려고 쭉쭉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이만큼 올라가서는 안 되죠. 제가 너무 올라가서 제가 여기는 잘랐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여기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햇빛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요. 입줄기가 여기도 이만큼 올라가 버렸죠. 제라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 감안하시고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미스로즈도 제가 나눔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애지중지 키웠어요. 햇빛 받는 창가 아니면 바깥에 거의 창 쪽이지만 바깥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는 웃자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입장도 라인도 생기고 땡글땡글하다 한마디로 땡글땡글하다 말이 나오게 이렇게 자랐잖아요. 햇빛이 필수인 이 꽃피는 아이들 우리 다육맘들 저도 이렇게 막 제라늄 키우고 하는 거 보면 나도 식물 키워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 막 하시더라고요. 네, 햇빛을 진짜 인공 햇빛이라도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제라늄을 키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몇개 정도 곁들이로 키워서 꽃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저처럼 수십 개씩 이렇게 또 삽목하는 거 좋아하고 키우는 거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생장등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꽃줄기가 길어질 수 있나요? 겨울에는 오히려 햇빛을 많이 봤었던 그런 때라 저는 이런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햇빛이 들어가면서 햇빛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햇빛을 그나마 창가에서 받고 있던 제니예요. 햇빛 보지 못했던 아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답니다. 웃자라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이 아이와 이 아이. 제대로 키우려면 식물맘으로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처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도 있고 제가 오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구구절절이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생네 정원으로라도 데려다 놓으려고 제가 또한 박스 담아놨지 뭐예요. 지금부터 또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꽃맘님들, 우리 친구님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